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화정초등학교 4학년 경기민요를 아주 사랑하는 김시윤입니다. 저는 우리 소리를 가장 좋아하고요. 또 창고 치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가정한테 애교 부리는 것도 좋아한대요. 남창희 선생님, 오늘 좀 팍팍 키워주이소. 사랑합니다. 아우, 사랑합니다. 아니, 진짜 시윤이가.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좀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진짜 대단한 친구고, 오늘 진짜 뭐 대단한 거 많이 준비했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네. 화이팅!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설 특집에 네. 국악계 대선배들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 이제 선배님들 모시고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이렇게 말을 해서 기억에 많이 남는데 시윤이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나서 주변에서 좀 많이 알아봤어요? 네, 일단은 할머니께서 정말 좋아해줬고요. 가족들이 저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셨고 제가 또 사실 여자친구가 있긴 한데 여자친구 가족들이 어머나. 설날에 방송을 보고 좀 멋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멋있었다고? 그 여자친구 아직도 계속 잘 만나고 네. 있어요? 아이고, 벌써 여자친구 집안에서 허락을 받은 셈이네. 네. 자, 부산에서 올라온 김시윤 어린이의 무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어린이는요. 직접 본인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우리 김영랑 어린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경희초등학교 1학년 귀염둥이 김영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엄마랑 우리 이모가 바로 여기 아침마당에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당을 좋아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서 지금 너무 설레고 행복해요. 아니, 이 아침마당에 사실 아무나 나오는 건 아닌데 누가 나오셨어요? 제 엄마랑 제 이모가 여기 가야랑 팀으로. 아, 가야랑. 예. 어쩐지. 아침마당에 이렇게 종종 나왔었는데 엄마랑 이모예요? 네. 어머. 가야랑 동생 이사랑 씨의 아들입니다. 네. 그런데 영랑 어린이 엄마보다 이모가 가야금을 더 잘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모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모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때 이모가 나와서 조카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도 맞다. 했었잖아요. 그랬어요. 조카를 네. 사랑한다. 조카 많이 봐준다. 우리 아이랑 조카랑 구분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이더라? 아빠가 장구를 치면서 장구를 치면서 고수의 역할을 해주시는 네. 이모가 가야금 연주할 때 고수하시는 분이 아빠인 거죠? 네, 맞아요. 네. 아유, 아빠의 피, 엄마의 피, 이모의 피까지 흐르는 그래요. 명랑 어린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네. 저 아이가요, 가야금을 얼마나 잘 켜는지 몰라요. 맞아.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네.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요, 또 멀리서 왔어요. 멀리 소리의 고장 남도 목포에서 올라온 어린이입니다. 임사랑 어린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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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아메도 내 사랑아. 와, 얼씨구.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를 배우려고 서울에서 목포로 소리 유학 중인 소리를 사랑하는 어린이 소리꾼 임사랑이라고 합니다. 와. 저는 작년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주강 대회에서 흥보가 중 한 대목을 불러 대상을 받았어요. 와, 대상이요? 야,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와, 네. 대단하다. 진짜 소리 배우러 서울에서 목포로 유학 간다더니 여기 목포 유학생이 앉아있네요. 네.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 나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너무 기쁘고 신기하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국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오늘 국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기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말을 잘해요. 아니, 우리 사랑 친구는 작년에 그 대회 때 제가 심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기억나시겠다. 근데 저 친구야말로 제 직속 후배입니다. 왜냐면 제가 88년도에 KBS 전국 어린이 판소리 대회 1회 때 1등을 냈었거든요. 1회. 네, 그러니까 제 그 30여 년 지난 후배기 때문에 아이
얼씨구 나 철씨구야. 어이구. 얼씨구 나 철씨구. 얼씨구 철씨구 지와 자존네. 얼씨구 나 철씨구. 이거 후배 맞아. 후배 맞아. 즉석에서 이렇게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진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당당해요? 30년 후 대선배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저는 김동건 선배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해요. 유난히 그러시긴 하.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저는 예쁘게 말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오면 또 구성지게 부르는 그 목소리도 참 인상적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우리 임사랑 제대로... 어린이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소리꾼들 만나봤다면요. 오늘 또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친구가 있거든요. 머리에 또 예사롭지 않은 걸 쓰고 있는 친구인데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시겠어요? 홍지아 어린이.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양산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홍지아입니다. 저는요 부채춤도 좋아하고요. 진도목놀이춤도 좋아하고요. 그중에서 이 경고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오늘 제 춤 솜씨 보여드릴게요. 네. 와. 그 옆에 있는 경고를 한번 보여줄래요? 오, 어떻게 보면 장식품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진품 명품에서 우승하면 좋은 그거. 저희 집에 몇 개 있거든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 소리를 한번 내봐줄 수 있어요, 지아 어린이? 와. 장구보단 진짜 반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어른들도 경고 춤출 때는 그 크기의 경고를 들고 추시는 거죠? 네. 오, 저 장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춤추는 홍지아 어린이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네. 잠시 뒤에 멋진 무대 기대할 거고요. 이번에는요, 앞서서 우리 처음 건무 기억하시죠? 건무로 멋지게 시작 무대들을 펼쳐주신 친구들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화동경제예술단에서 궁중무용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박하연입니다. 사실 제가 아침마당에 꼭 한번 출연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 꿈인 것 같아요. 아유, 반가워요. 아침마당 왜 출연하고 싶었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자주 보시는 프로그램이었어서. 그래요. 소원 성취를 아주 일찍 했네요. 네. 자, 우리 석시영 어린이도. 안녕하세요. 서울 영풍초등학교의 6학년 석시영입니다. 많은 궁중무용을 이렇게 배우면서 무대를 섰었는데 이렇게 또 유명한 아침마당에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또 너무 떨리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예. 어떻게 떨리는데 저렇게 말을 잘해요. 아니 사실 제가 국악을 오래 했잖아요. 무용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게 소리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무용하는 친구들은 말하는 걸 싫어하고 잘 못해요. 아무래도 몸으로 하니까. 한다. 근데 오늘 나온 친구들은 말을 너무 잘하네요. 그러네. 이게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생방송에서 안 떨고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엄지인 아나운서보다 훌륭한 것 같다. 오,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아니 친구는? 그렇게 말하면 다음에 말할 최효동 어린이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밑에 있는 친구들도 돼요. 궁금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할 때가 가장 행복한 5학년 최효동입니다. 야. 제가 사실 태어나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처음인데 진짜? 이렇게 직접 나와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반 친구들이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본다고 했는데 애들아 나 TV 나온다. 아, 네. 아, 우리 카메라 보면서 해야지. 그럼요. 아이 텔레비전에는요 처음 나올 때만 신기한 게 아니라 아저씨는 한 3,000번쯤 나왔는데요. 여전히 신기해요. 네. 전에 내가 너무 아직도 신기해요. 보고 그럼요. 싶고. 자, 우리 송소율 어린이 소개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한국무용을 사랑하는 송소율입니다. 저 남상현 선생님 부탁이 있는데요. 아니 돈 빌려달라는 거 빼고 다 해줬어요. 네, 네. 저희 할머니가 남상현 선생님 팬이신데 좀 이따 시간 되시면 사진 찍어주실 수 있나요? 사인도요. 오, 사진 찍고 사인 받고. 할머니가 사람 보실 줄 아신다. 아이고. 아니 얼마든지 찍어드릴 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 보너스로 김재훈 아나운서 뭐 얘기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여기, 혹시? 여기는. 예. 여기는 어때요? 안 하셨나 보네요. 사람 보실 줄 아신다. 아무튼 진짜 오늘 친구들 말도 잘하고 이 춤도 진짜 이 궁중
그 정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용이라고 얘기를 안고. 아~ 왜냐하면 제주를 밭들어 올린다 임금께. 아~ 그래서 무용이라고 하지 않고 정제라고 해요. 네, 저 검을 좀 만져봐도 돼요. 아, 네.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칼은 못 이고. 네. 근데 생각보다 무거워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어린이들이 양손으로 들고 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재훈 아나운서도 한번 양손으로 들고 한번 해보시면. 아이고 또 춤춘다. 아이고 춤춘다. 아니 그거 얘 이거 개업집 가면 풍선 이렇게 개업집에 이렇게 풍선 그거 휘날리는 거 같아. 오 못 봐주겠다. 네. 아유 이 공중 건물을 네, 제가 욕되게 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네. 아유 우리 역시 우리 어린이들이 춤선이 달랐어요. 얼마나 잘 이게 안 하던 동작하니까 허리가 좀 결립니다. 네, 정리하시죠. 네. 자 티벗의 댓글창에 열어놓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전통 예술을 지금부터 지켜가는 대한민국 전통 예술의 미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열 분 선정해서 살림에 필요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네. 그리고 돌발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벗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5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결린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초대 무대를 한번 정해볼게요. 네. 우리 경기 민요 신동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온 김시훈 어린이 무대 정해볼 텐데 준비됐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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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청춘과 이어서 내 나이가 어때서까지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김시훈 어린이의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